지난주 사상 최대인 80조 원 넘는 증거금이 몰렸던 SKI 테크놀로지의 공모주 청약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약금이 많을수록 많이 배정받는 방식을 노린 큰손 자산가의 영끌 실탄 투하도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역대급 청약 광풍이었고 또 결국 공모주를 한 주도 못 받은 계좌도 속출했는데 많이 배정받은 분들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네, 최다 배정자는 대표 주관회사이자 가장 많은 물량을 공모한 미래에스 증권에서 나왔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복수인데요. 최대 청약 물량 24만 8천 주를 모두 채운 청약자 80여 명이 인당 530주가 넘는 물량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증거금 90억 원 가까이 넣은 청약자가 360주 안팎을 받아갔고 SK증권에서도 350주가 조금 넘는 수량으로 비슷했습니다. 상장일은 오는 11일입니다. 상장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형성되고 이후 상한가까지 오른다면 한 주당 16만 8천 원, 다음 날에도 상한가에 간다면 24만 9,500 원의 차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올해부터 공모주 물량의 절반 이상은 청약한 사람에게 똑같이, 그러니까 균등 배정을 합니다만 나머지 절반은 기존처럼 비례 배정으로 공모주를 나눠줬죠. 이렇게 큰 자금력 동원을 하신 분들은 이걸 노린 건데 이번엔 얼마부터 대상이 됐습니까? 네, 증권발행신고서에 따르면 증권사별로 200주에서 250주 이상 청약자부터 비례 배정 물량을 받았습니다. 증거금 규모로 보면 1,050만 원에서 1,300만 원 사이인데요. 직전 최다 증거금을 기록했던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 당시와 비교해보면 비례 배정의 하한 물량은 비슷했지만 증거금 규모는 두 배 가까이 많이 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